제가 팍시 다이어트 영상에서 저희 엄마가 무려 7kg 감량에 성공하셨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런데 지금 6개월 넘게 유지도 굉장히 잘하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저희 엄마가 58kg에서 51kg까지 빠지는 동안 식단과 운동을 어떻게 진행했는지 총 두 편으로 나누어서 자세하게 설명해 보려고 합니다. 일단 1편에서는 아무래도 식단을 가장 궁금해하실 것 같아서 감량기 때 식사를 주로 어떻게 하셨는지 알려드릴 건데 몇 가지 먼저 말씀드리자면 일단 저희 엄마 키는 161cm고 이 7kg를 감량하는데 총 3달 정도 걸렸습니다. 그리고 저희 엄마가 거의 5년 동안 다이어트를 계속 실패하시다가 이번에 처음으로 성공하셨거든요. 그 이유가 사실 식단이랑 운동 말고 몇 가지가 더 있어요. 진짜 중요한 내용인데 이 부분은 2편에서 자세하게 말씀드릴게요. 그럼 이제 서로는 이만하고 본격적으로 내용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저희 엄마가 다이어트를 하시는 동안 먹었던 건 크게 6가지예요. 레몬즙, 드립커피, 녹즙, 프로틴, 죽, 그리고 저녁 식사. 그래서 하나하나씩 설명해 볼게요. 우선 아침 공복에 일어나자마자 가장 먼저 하시는 건 생 레몬을 직접 짜서 만든 레몬즙을 물 600에서 800ml에 타서 마십니다. 물의 양이 딱 정해져 있지 않은 이유는 레몬의 크기에 따라 나오는 즙의 양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다고 해요. 그리고 저희 엄마가 보통 새벽 4시에 일어나시거든요. 진짜 일찍 일어나십니다. 그래서 새벽 4시부터 7시까지 이 레몬수를 마시면서 아침 공부를 3시간 정도 하십니다. 보통 영어랑 수학 공부를 하시고 독서도 같이 하세요. 그리고 중간에 약간 졸릴 때쯤 드립커피를 꼭 한 잔 마십니다. 그래서 아침 공복을 칼로리가 거의 없는 레몬수랑 커피를 마시면서 보내세요. 그리고 나서 7시쯤에 첫 끼로 프로틴을 드십니다. 그럼 프로틴은 뭘 드셨냐? 항상 제가 광고하는 제품들만 드셨어요. 왜냐면 제가 이제 프로틴 광고 제안을 받으면 테스트로 두세 달 정도 먹는데 그때마다 꼭 엄마랑 같이 먹었거든요. 그래서 살을 초반에 막 빼실 때는 프로티온 곡물 맛을 드셨는데 이 제품이 개인적으로 가장 잘 맞으셨는지 엄마가 직접 추가로 더 구매해서 거의 5톤 가까이 키우셨습니다. 그리고 다음에 드신 게 프로틴 액티브 초코맛이랑 바닐라 맛이고 요즘에는 플라이미 제품들을 드시고 계세요. 그래서 프로틴 제품은 보통 4개월 주기로 바뀌었는데 같이 먹는 나머지 재료들은 거의 항상 비슷했어요. 그럼 무엇을 같이 먹었냐? 놀라지 마세요. 노화 방지를 위한 유기농 블루베리 70g, 아몬드 4-5달, 호두 4분의 1쪽 4-5달, 피부를 위한 콜라겐 앰플, 쾌변을 위한 이눌린과 갈락토 올리고당 보충제, 질과 장 건강을 위한 유산균 파우더, 단백질 소화를 돕기 위한 감초 추출물, 그리고 마지막으로 고르쇠 수액을 조금 부어서 같이 섞어 드셨습니다. 자세한 제품 정보는 고정 댓글에 써놓을게요. 그리고 이게 제가 항상 프로틴에 이것저것 몸에 좋다는 걸 다 때려부어서 같이 먹거든요. 저희 엄마가 제가 이렇게 먹는 걸 보고 나름대로 영감을 받아서 자신만의 레시피를 혼자 완성하셨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아침에 프로틴이랑 여러 가지 보조 제품들을 같이 드시고 이제 운동을 다녀오시거나 일을 하십니다. 왜냐면 저희 엄마가 제 쇼핑몰 택배 업무랑 물류 관리를 총괄하시는 AP 회사 정 직원이세요. 그래서 일을 하시다가 12시 점심시간이 되면 죽을 드시는데 보통 햇반 죽을 드세요. 왜냐면 CJ마켓에서 쿠폰이 진짜 빵빵하게 잘 나오거든요. 그래서 쿠폰을 먹이면 죽을 정말 저렴하게 살 수 있어요. 그리고 여기 죽들이 한 팩에 보통 200에서 240칼로리 정도밖에 안 하거든요. 그래서 다이어트 점심으로 딱 알맞은 칼로리라 제가 CJ마켓에서 쿠폰이 날라오거나 행사를 크게 하면 엄마가 좋아하는 죽 종류들 위주로 미리 사서 쟁여둡니다. 참고로 저희 엄마가 제일 좋아하시는 죽은 한우 소고기 죽, 전복 죽, 들깨버섯 죽, 녹두닭 죽, 호박 죽이에요. 그래서 죽을 점심으로 드시고 중간에 간식으로 풀맛 녹즙 한 통을 마십니다. 왜냐면 이 풀맛 녹즙이 구성도 괜찮고 막 인삼이나 새싹이나 케일처럼 평소에 먹기 힘든 채소들을 과일이랑 같이 맛있게 섞어서 잘 만들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엄마의 노화 예방과 면역력 증진을 위해 제가 항상 한 달에 한 번씩 풀먼 녹즙 라이브로 정기 배송권을 구매하거든요. 그럼 진짜 훨씬 저렴하게 녹즙을 매일 아침에 배송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후 중에 조금 나른할 때 매일 다른 종류의 녹즙을 마시면서 각종 비타민과 미네랄과 항산화 물질들을 보충하십니다. 그럼 이제 가장 중요한 저녁 식사만 남았죠. 저녁은 보통 오후 4-5시쯤에 밥이랑 국이랑 직접 담그신 김치를 같이 드셨습니다. 왜냐면 저희 엄마가 극단적인 초새벽형이시기 때문에 보통 9시에 취침하시거든요. 그래서 저녁을 굉장히 일찍 드실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밥 같은 경우에는 햇반에서 나오는 바라연미밥이나 잡곡밥을 주로 드셨고
국은 주로 그리팅에서 주문하거나 가끔 쿠폰 날라오면 마켓컬리에서 주문했습니다. 그래서 밥은 315칼로리 정도 되고 국은 100에서 150칼로리 정도 되는 제품들로 제가 직접 주문해드렸어요. 그래서 저녁 칼로리가 보통 415에서 470칼로리 정도 됩니다. 그래가지고 지금 저희 집 냉동실이 각종 국물들로 완전 꽉 찼거든요. 거기서 이제 엄마가 하나하나씩 꺼내서 아빠랑 같이 드시고 계십니다. 왜냐면 저희 아빠가 퇴직하시면서 살이 너무 많이 쪘거든요. 그래서 올해부터 엄마랑 같이 다이어트를 하시고 있는데 아빠도 살을 엄청 뺐어요. 나중에 기회되면 자세하게 말씀드릴게요. 그리고 추가로 말씀드릴 게 하나 있습니다. 저희 엄마가 일주일 내내 항상 이렇게 드셨던 건 아니에요. 왜냐면 저희 동생이 승무원이라 비행 때문에 집에 없는 날이 진짜 많거든요. 그래서 보통 동생이 일주일에 두 번 정도 저녁 시간에 집에 있는데 평소에 비행하느라 엄청 고생하거든요. 그래서 동생이 있는 날만큼은 진짜 맛있는 거 먹자 싶어서 일주일에 두 번 정도는 고칼로리 음식을 가족들이랑 다 같이 드셨어요. 뭐 예를 들어 떡볶이, 불고기, 파스타, 피자, 칼국수, 김밥이랑 라면 뭐 이런 것들이요. 대신 다음날 프로틴을 아침 11시에 드셨고 점심을 안 드셨어요. 그러니까 많이 먹은 다음날에는 공복 시간을 16시간 정도 길게 가지고 프로틴을 아점으로 먹고 죽은 안 드시고 저녁밥만 드셨으니까 총 두 끼만 드신 거죠. 그래서 일주일에 두 번에서 많을 때는 세 번 정도 고칼로리 일반식을 드시면서 치팅을 하셨는데 이렇게 다음날 바짝 관리를 하시니까 체중 감량에 크게 문제가 안 생기더라고요. 그리고 가족들과의 시간도 주기적으로 가지니까 다이어트 하시면서 엄청 힘들어하지도 않으셨어요. 그래서 여기까지 저희 엄마 감량기 때 식단을 좀 자세하게 설명해 봤는데요. 어떠셨나요? 저희 엄마가 빵이나 면보다는 이 밥을 좋아하셔서 밥 좋아하시는 다이어터 분들께 이번 영상이 특히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럼 저는 여기서 이만 마무리하고 2편에서 마저 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